하지만 진정한 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실력을 발휘해내야 한다는 것을 옥지연 그녀도 잘 알고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크인데 이거? 아 정말요? 네. 아 다행이네. 이거 녹음 끝나고 없어지면 제가 집에 가져오는 걸로 하세요. 이 정도 서비스는? 청구로? 청구서로? 나는 이 지금 레터 이어서 지금 했던 캠퍼가 좋아. 난 이제 내 스타일. 무대 위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감정 전달이 중요한데. 내 삶은 내가 선택해. 세상 속 새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 난 이제 내 삶을 원하는. 머리도 터져 보인다. 리듬이 제일 좋았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맨 처음. 나는 일단 편집해서 한번 들어볼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인데? 그러나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그다지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듯 보인다. 이게 두 번째 자유를 원해예요. 뭔가 2% 부족해. 자신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만큼 미세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좋아. 좋아. 네, 마지막. 나유! 이렇게 해볼까? 올려봐. 어차피 한 번 하니까. 어차피 한 번이니. 깍 소리 나게 깍. 알았어. 아. 그녀의 그런 열정은 듣는 스태프들마저도 기대감으로 들뜨게 만든다. 소리 나면 진짜 판타스틱하겠다. 좋았다, 아주 좋았다. 천당지옥, 천당지옥. 천당지옥 하다가 돼. 천당지옥, 아우, 야, 너무 해보자는데, 주연아. 덮어라면 되겠다. 어, 월베스트인데, 월드베스트. 다들 지금 흥분했어. 완전. 좋지 않은 컨디션임에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그녀. 뒤로 갈수록 소리가 좋아져. 처음에 딱 안 걸리고, 그치? 딱 걸렸다가 흔들렸다가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데 한 두 번 더 해보고 안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래 하자. 그녀 사전에 적당이란 없다. 자신이 만족한 소리가 나올 때까지 포기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한 번만 더 줘. 이거야. 쓸 수 있게 하나만 더 하자. 아니 안 될 것 같은 건 포기한데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면은 특히 이렇게 아주 고음을 해야 할 때는 이게 아주 고음은 입 안을 어떻게 공간을 쓰냐에 따라서 막 소리가 되게 미세하게 바뀌니까요. 여러 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제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녹음 다 하셨는데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 딱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든다 이거보다 더 이게 본인한테는 만족스러울 수 없는 부분들이 다 누구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있어요.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다기보다 더 잘하고 싶다 이런 거. 완벽주의자는 아니시죠? 아이, 계속된 녹음 작업으로 몸이 천근만근. 그러나 잠깐 쉴 때조차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걱정뿐이다. 근데 그게 움직이면서 불러서 너무 힘들어. 그게 또 이렇게 사선이지. 이미 새벽 1시를 넘겨버린 시간. 그러나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옥지현.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녀가 있지 않았을까. 뒤로 보낸대.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전략하는 음역대가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부른 음역대가 되게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죠. 아주 아주 많이 상당히 무지. 아, 그래요? 아무나 못 소화하는 음역대죠. 깜짝 놀랐어요. 네. 원래 원곡 오리지널도 이렇게 안 불렀죠. 아, 이렇게 높게요? 안 불러요, 이렇게. 어. 5도 아래에서 부르는데 지금 주현 씨 같은 경우 5도 위를 올려버린 거예요. 완전. 아, 올리셨네. 제가 그만하라 그랬는데도 계속하잖아요. 이번에 기대치를 낮춰놓고 해야. 작전인가봐요. 그런가봐요. 진짜 잘하셨네. 잘 편집해주세요.